저는 생각을 갖는 게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저는 쌓이면 그게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주는 사람 받는 사람 이제 기버 테이커라고 하잖아요. 네네. 사실 이것도 이제 사람들이 이제 되게 혼란스러워하고 많이 궁금해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책들을 보면은 다 주는 사람이 잘 된다. 줘야지 성공한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눈앞에 보이는 거는 받을 때 이득인 거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여기까지는 이제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작가님은 이제 그 다음 얘기를 또 하셨더라고요. 네. 이제 주는 사람이 최악의 직원일 수도 있고 또 동시에 최고의 직원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네네네. 어떤 의미인가요? 이제 심리학자 애덤 그랜트라는 사람이 심리 이제 실험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그거를 이제 한 회사인가 이제 한 회사는 아니었고 여러 직종의 사람들을 실험을 해가지고요. 어떤 사람이 더 성과가 좋은가? 예, 네, 그렇게 조사를 했대요. 그랬더니 그 주는 사람이 최악의 직원이기도 하고 또 어떤 분야에서는 최고의 직원이 주는 사람이었대요. 근데 그 사람들을 조사해 보니까 그 최악의 직원일 때는 이 주는 사람들이 자기 거를 못 챙기는 거예요. 아, 주고서? 네, 네. 남 주느라고.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도 있어요, 그런 사람. 그쵸, 그쵸, 자기 거 못 챙기고 그쵸. 계속 남한테 네. 희생하고 이거를 자기의 인생의 미덕으로 삼으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주변 사람 힘들죠. 예, 주변 사람 힘들어. 가족이 힘들어. 네. 주변은 괜찮아요. 그죠? 예. 가족이 그치. 진짜 힘들어요. 네. 근데 그거를 자기의 어떤 미덕이나 선으로 삼는 거예요. 근데 자기 거를 못 챙기니까 회사에서도 성과가 안 나는 거예요. 근데 회사는 성과가 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최악의 직원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 또 최상의 그 결과가 잘 나는 직원들 중에서도 보면은 특히 이제 주는 사람들이 성과를 잘 내는 그룹도 있는 거예요. 그쵸. 근데 그 사람들을 잘 관찰을 해보니까 그 사람들은 자기 할 일 다 하고 능력이 남아서 그죠? 남을 돕고 협업하고 아는 거 알려주고 이런 사람들이 또 어느 분야에서는 성공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보면은 그 실험에서 밝혀졌지만 보통 사람들은 주고받는 게 비슷한 비율이래요. 그쵸. 사람 마음이라는 게. 그쵸. 또 받으면 주고야 되는 느낌이 있죠.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대표님은 혹시 본인이 느끼기에 나는 주는 쪽인가 받는 쪽인가? 이렇게 저는 받는 쪽입니다. 네. 아, 제가 이거 되게 드물거든요. 네.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 네. 저는 그러니까 제가 받는 쪽이에요. 근데. 이거 되게 자기 어떤 그 성찰이 잘 된 사람들이 네. 나는 늘 받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한대요. 근데 이제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죠. 아, 내가 주는 거에 비해서 반도 못 받는다. 이런 생각을, 그러니까 진짜 많이 주는 사람도 있거든요. 네. 아까 그 최악의 그쵸, 그쵸, 직원처럼. 예. 그쵸, 그쵸. 근데 많이 주는 사람들은 저는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려요. 주는 거를 멈추십시오. 왜냐면 남한테 줘가지고 자기 마음이 편하면 괜찮아요. 감정적으로 괜찮으면 괜찮은데. 마음이 불편하거나 아니면 나는 맨날 희생해. 나는 주는 거에 비해 받는 게 별로 없어. 이렇게 생각이 들면 이 사람은 편안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런 분들한테는 우리 주는 걸 좀 멈추자. 그리고 주고 싶을 때 저금하듯이 마음을 좀 모은다고 생각을 하자. 그러니까 약간 좀 낭만적으로 얘기하면 사랑을 좀 모아서 준다고 할까요? 그리고 내가 주고 싶은 거에 반만 주는 거예요. 그럼 억울한 마음이 좀 덜 하고요. 또 모르겠어요. 대표님은 이렇게 성숙한 사람이기 때문에 본인이 내가 정말 많이 받고 감사하다 생각하시겠지만 또 어떤 분들은 많이 진짜 받는데도 그걸 모르시는 분도 있어요. 아, 네. 그렇죠.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죠? 당연하게. 그러니까 늘 받는 거에만 익숙한 분들이 실제로 존재해요. 근데 그런 분들이 혹시 자기가 돌아봤을 때 야, 내가 너무 받기만 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면 저는 주는 연습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인생을 그렇게 좀 균형감을 맞추면서 살아가는 게 저는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거 뭐 기버 테이크 얘기할 때 보통 내가 A한테 줄 수 있어요. 그 A한테 주는 게 일방적일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A 줘도 결국 나는 또 이게 돌고 돌고 돌아서 C나 D한테 받게 된다. 맞아, 맞아. 이런 분들 제가 들어본 적 있거든요. 맞아요. 이런 분들 생각하세요? 아, 저 너무 동감해요. 그러니까
그 기부 앤 테이크, 기부 테이크가 이렇게 순번에 맞춰서 오는 게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기부 기부 테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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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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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그러니까 인생을 통틀어서 보면은 거의 비슷한 비율로 맞아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간관계도 보면 저도 A와의 관계에서는 제가 좀 더 많이 받는 편이기도 하고요. 또 어떤 B하고의 관계에서는 제가 좀 더 줘요. 그렇죠. 그러니까 크게 보면은 이게 인생은 그렇게 손해도 아닌 또 그렇다고 막 이득도 아닌 그냥 정말 균형감이 있지 않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이제 책의 말미를 보면은 이제 문제를 삼지 말라 이런 말씀 하셨는데 이건 어떤 뜻인가요? 네. 그 우리 현대사회는요. 그 문제를 계속 양산해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텔레비전만 켜봐도 뭐 광고를만 봐도요. 저의 문제, 부족한 거, 채워져야 할 것들이 계속 저한테 말을 거는 느낌이라고 할까요? 맞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계속 저한테 이거 해결해 줄게요. 이거 좀 고치시면요. 조금 더 행복할 그쵸. 수 있어요. 네, 라고 계속 저한테 말하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불안을 야기하는 최대 요소인 것 같아요. 네, 너는 부족하고 그쵸. 너는 고쳐야 될 게 많고 너는 진짜 문제가 많아. 약점도 많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날씬한 사람이 나오면 내가 뚱뚱한 것 같고 유식한 사람이 나오면 내가 좀 무식해 그쵸. 보이고. 그쵸.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자본사회의 또 중심 핵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본사회는 그렇게 돈을 벌잖아요. 뭔가 다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면서 돈을 벌고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은 계속 그거를 돈을 내고 문제를 해결하는데 좀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우리 개개인들이 진짜 그렇게 문제가 많은가? 어떠세요? 이게 문제라고 보면 다 문제인 것 같고 그쵸. 괜찮다고 보면 다 괜찮은 것 같고 맞아요. 맞아요. 근데 이 사회는 어쩔 수가 없어요. 이 현대사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렇게 계속 개인의 문제를 지적하고 그걸로 해결해 주는 방향으로 돈을 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계속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 인간들은 불안해질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 사회를 바꿀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계속 그런 방향으로 발전할 테니까요. 그러면 우리는 스스로 내가 문제인 것과 문제 아닌 걸 스스로 구별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 이 정도면 괜찮아. 아, 유진아 너 이 정도면은 아유 문제 아니야 라고 스스로 내가 나에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좀 불안이 낮아진다고 보는데 그렇게 문제와 문제 아닌 것, 내가 갖고 있는 약점이나 이런 것들을 구별하면 또 결국은 또 그런 게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왜 그 마음이 힘들 때 정신과 상담 받을 때요. 내가 A가 문제인 줄 갔어요. 그 선생님 저는 A가 지금 문제예요. 그러면 전문가들이 그거 A를 문제로 안 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거를 하나하나 벗겨나갈수록 A가 문제인 줄 알았던 상담자가 그 A가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 있던 C, D의 문제일 수가 많거든요. A로 나온 거군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진짜 해결해.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문제 아닌 것을 빼고 나면 진짜 문제가 뭔지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스스로 그런 문제 아닌 것을 너무 문제 삼지 마셔라. 문제를 삼는 순간 불안해져요. 우리는. 계속 고쳐야 그쵸, 되니까요. 그쵸. 네. 그럼 문제 삼지 않고 그 문제들을 그냥 괜찮아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나? 왜 자기 합리화를 할 수도 있잖아요. 이게 아, 그렇죠. 정말 심각한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네네. 아, 괜찮아, 나 정도면 괜찮아 이렇게 맞아요. 하는 건 있잖아요. 맞아요. 어떻게 좀 구분을 하시나요? 뭐 그것도 제가 이제 저를 봤을 때요. 저는 제 스타일상 어떤 것에 경험이 쌓이고 직관적 그 경험이 많아지고 사람들과 같이 얘기 나누고 이런 것들이 좀 쌓이면 제 안에 그 문제이고 문제 아닌 것들이 구별되더라고요. 조금은. 그러니까 그런 인생의 공부라고 할까요?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도 공부 계속 하시고 뭐 책으로 할 수도 있고 또 이런 대화를 통해서도 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을 계속 그렇게 쌓아가는 힘으로 저는 그 문제와 문제 아닌 것을 구별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책 제목이 이제 매일 하면 좋은 생각이잖아요.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매일 하면 좋은 생각이 무엇이냐 말씀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자기 생각을 갖는 게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자기 생각.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남이 하는 거를 계속 따라가면 불안은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게 없으면 불안하거든요. 그쵸. 예. 그러니까 근데 그렇다고 아집이나 고집을 갖자는 건 아닌데요.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논리와 이런 것들이 저는 쌓이면 그게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잘 키워야 돼요. 그렇죠? 잘 키우고 보살피고 돌봐주고 하는 방향으로 가야 그것이 좋은 생각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생각 갖는다는 게 결국은 뭐 자기의 가치 판단 기준이라든지 그렇죠. 자기 철학이 있다는 거잖아요. 자기 철학. 네. 아, 자기 철학이죠. 아, 근데 이게 뭐 갑자기 하늘에 뚝 떨어진 것도 아니고 어떻게 좀 만들어가면 좋을까요? 네. 일단은 부단히 연습하고 훈련하는 방법밖에는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이제 우리가 이 책에서 말하는 거는 불안을 좀 줄이는 방향으로 생각을 조절하는 얘기로 좀 이렇게 묶여진 책이거든요. 네. 그렇게 제가 썼고 그래서 저는 근데 이제 불안을 없앨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불안을 없앨 수는 없고 계속 데리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제 불안은 감정이니까 감정은 내가 어떻게 해보는 게 너무 힘들어서 그 생각하는 그 방법을 여러 각도에서 내가 이 생각 저 생각도 해보고 그럴 만한 힘이 있을 때 좋은 생각으로 자꾸 채워져 간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끝으로 구독자분들 좀 해주고 싶은 말 있으신가요? 네. 네, 우리 성장읽기 구독자 여러분들께 제가 이 책에 나오는 몇 문장을 조금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불안은 이미 무언가 시작했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은 0인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1이거나 2입니다. 내 감정을 타인에게 허락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좋은 말과 좋은 생각 속에서 살아가세요. 다른 사람의 행복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때가 되어서 해야 하는 일 같은 것은 없습니다. 저는 이제 무엇보다 우리가 마음이 편안하게 사시기를 이렇게 바랍니다. 여기서 이제 그 우리가 0인 적은 없다. 네. 언제나 1이거나 2였다. 네, 그건 어떤 얘기인가요? 아, 그래요. 제가 이제 인천이 고향이거든요. 인천이 고향인데 그 서울에 처음 왔을 때가 25 정도였어요. 네. 그래서 이제 대학원을 다니면서 이제 돈이 없으니까 고시원에 살게 됐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고시원 생활을 하면서 그때 이제 뭐 대학교 등록금도 갚아야 되고 고시원비도 내야 되고 막 이런 여러 가지 경제적인 상황들이 좀 안 좋았어요. 그때 한참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때 아르바이트도 되게 많이 했어요. 이렇게 학원 아르바이트도 하고 카페 가서 막 커피도 타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 근데 어느 날 돈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이틀을 라면을 먹었어요. 먹고 물론 부모님한테 좀 부탁을 하면 주셨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누구한테 그렇게 그냥 받는 게 익숙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안 지 얼마 안 되신 분한테 부탁을 했어요. 선생님 저 일 좀 주세요. 근데 그분이 그때 출판사 주간님이었거든요. 근데 그분한테 제가 안 지 한두 달 됐나? 그럼 되게 어려운 관계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만큼 제가 그분한테 마음속에 신뢰가 있었나 봐요. 내가 이렇게 달라고 해도 그분은 나를 창피하게 만들 뿐이 아니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진짜 그분이 해줄 수 있어? 이렇게 딱 너무 자연스럽게 제가 창피하지 않게 말씀을 해주시면서 저한테 일을 주셨어요. 근데 제가 그때 출판 일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때 한 1, 2년 차였기 때문에 받은 일을 보니까 제가 할 일이 아닌데 약간 좀 어려운 일이었어요. 근데도 이제 밤을 새가면서 했죠. 그래서 일주일의 시간을 주셨는데 다 못한 거예요. 잠을 막 안 자고 했는데 전화를 했어요. 선생님 죄송한데 시간을 한 좀 더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분이 아니야. 여기까지만 했으면 됐어.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그 원고를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고집을 피우다가 그분이 너무 확고하게 말씀을 하셔서 원고를 드렸어요. 다시 그랬더니 원고를 진짜 받고 얼마 안 돼 한 10분 됐나?
저한테 약속한 금액을 다 주신 거예요. 오, 네네. 그래서 제가 너무 죄송하잖아요. 네. 일도 다 안 했는데. 네. 그래서 선생님 저 일을 다 못 받아요. 그랬더니 아니 받아야 돼. 이거 그만큼 했으니까 받아야 돼. 이렇게 정말 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경험을 하면서 네. 주변 사람들을 이렇게 보니까요. 정말 그 살면서 어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도움받을 일도 많거든요. 근데 내가 진짜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할 때조차도 제가 그분에게 그렇게 도움을 청할 때 그렇게 딱 채워지는 게 있는 것처럼 주변 분들을 이렇게 보니까 억지로 뭔가를 채우려고 하지 않아도 정말 살 만큼의 그죠? 그리고 진짜 정말 울지 않을 만큼의 내가 상처받지 않을 만큼 뭔가가 적어도 채워지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인생에서는. 그래서 제가 이제 0인 적이 없다. 우리는 언제나 1이고 2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아,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것처럼 느껴져도 그게 아니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